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교단 2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출가 교역자 24명이 새로 배출됐는데요. 원기 105년 출가 서원식을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종교의 역할을 묻는 202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개최됐는데요. WBS 원음방송 본사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한 해를 결산하는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제43회 정기총회와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와 한국종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종교학회 50주년 학술대회 소식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제4회 소태산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소태산 영화제 총괄기획단 원불교 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이도하 교무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교단 2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출가교역자 24명이 새로 배출됐습니다. 출가교역자 24명은 출가 서원식을 통해 교화 현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된 출가 서원식을 만나봅니다. 지난 11일 원기 105년 출가 서원식이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출가 서원식에는 교단 2세기를 이끌어갈 24명의 소중한 전무 출신이 탄생했는데요. 교화직 19명, 전문직 2명, 본공직 2명, 교화직 기간제 1명이 출가 서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족과 축하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WBS 원음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4명의 출가 서원자들은 본식에 앞서 성탑 참배를 마친 후 식장에 입장하였고 김재원 교화부원장의 사회로 원기 105년 출가 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정식 법복을 착용한 서원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락과 원불교 교전을 수여하며 이들의 앞길을 축원해 주셨고 출가 서원자들은 법신불 사은전에 엄숙히 기도를 올리며 전무 출신의 도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김창규 중앙교위의 의장은 축사에 나서 24명의 출가 서원자들이 존경받는 교무가 되길 바란다고 심축했습니다. 출가 서원식은 정식 전무 출신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자리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서원을 올리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종교의 역할을 묻는 202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WBS 원음방송 본사 TV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원불교와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주최하고 종교연합운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02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WBS 원음방송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평화운동, 세계윤리,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미국과 일본,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 5개국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기후환경 문제와 전쟁의 위험 등 우리 인류에게 닥친 과제가 시급한 가운데 모든 종교가 합력해 세계를 한우란 삼고 모든 인류를 한 가족 삼는 정산종사님의 삼독윤리를 실현해야 하겠는데요.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바로 이러한 삼독윤리에서 비롯됐습니다. 김성곤 종교연합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는 종교가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교 신도로 만들기에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며 자기 모순적 상황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류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지구 중심적 삶으로 변화를 꾀어야 한다며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현재 상황은 물질에 대한 욕망과 환경 파괴의 원인이 있다며 물질 문명 우선에서 정신 문명 우선으로 삶의 패턴과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02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방식은 평화 메시지 발표와 각 주제에 대한 패널 간 토론으로 진행됐는데요. 총 5개의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202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WBS 원음방송이 기획부터 참여해 촬영과 송출까지 맡았으며 종교 간 협력을 통해 산재에 있는 세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윤리와 교육을 통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가족으로 살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원불교 대학생연합회가 한 해를 결산하는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기총회에 18개 교우회가 참석해 활동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소태산 기념관에서 원불교 대학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박범진 회장은 원기 105년 활동 보고를 통해 원대연 BI 변경과 교회 홍보 물품 제작, 교화 교재 개발 등 내부에서 진행된 업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진행된 인재 양성기금 수여식과 원대연 홈페이지 리뉴얼, 교회 운영 매뉴얼 집필 등 향후 진행할 사업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후 각 대학 교우회 간 활동 내용을 결산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교내 게시판에 카드 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신규 회원까지 모집한 고려대학교 원불교 교우회와 인터넷 채널 동그리TV와 함께 영산 성지순례를 진행한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연합회 호송아리, 온라인으로 상시훈련 마음일기를 작성한 숙명여자대학교 원불교 교우회, 그리고 비교도와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원광대학교 원불교 대학생회 등 각 교우회별 활동을 공유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서로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중 우석대학교 원불교 교우회는 학내 정식 동아리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참여한 교우회들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안성호 원대연 지도교무는 시대가 급변하고 종교 동아리의 매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교우회의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앞으로 원대연은 회칙 개정과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시대에 맞는 원불교 대학생 교화의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대연은 온라인 총회로 인한 의결 문제 등을 고려해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게 되며 차후 임원훈련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온오프를 통한 겨울 선방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와 한국종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종교학회 50주년 학술대회가 종교와 영성, 사회적 치유를 주제로 원광대학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원광대학교 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학회 50주년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학술대회는 종교와 영성, 사회적 치유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서 종교 영성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치유로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첫날 기조 발표에서 한신대학교 김경재 명예교수는 영성가들이 지닌 삶의 자세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종교인들 스스로가 더욱 영적 존재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종교학회장 박광수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병적 현상에 대해 종교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공성 담론의 중요성을 제시했고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는 국가폭력과 한국사회의 트라우마를 주제로 분단과 전쟁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증상이 의학을 넘어 사회적 사실로 드러났다며 과거 청산이 법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기조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최종성 교수는 동학의 초기 기록인 회상 영적 실기에서 진정한 인간, 즉 자기 진정성을 모색하는 동학적 영성의 모본을 연구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둘째 날은 분과별로 화상회의를 통해 담론과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한국 종교, 유대교 및 이슬람, 종교와 과학, 종교평화학, 신종교, 종교와 예술 등 11개 분과로 나뉘어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뤘습니다. 한국종교학회는 1970년에 창립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각종 발표회와 연구지 발간, 그리고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종교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종교학회는 곤산 박광수 교무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소태산 영화제가 올해는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4회 소태산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소태산 영화제 총괄기획단 원불교 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진산 이도하 교무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년에 4회째 소태산 영화제를 함께 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이제 총괄 기획단에 같이 참여해서 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로합니다. 네. 소태산 영화제 말씀대로 올해가 네 번째인데요. 지난해 열린 영화제의 맥을 이어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선정을 하셨다고요. 이 작년과 같은 주제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인지 또 지난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생명과 소통이라는 것은 지금 소태산 영화제가 4년째 유지해오고 있는 주제인데 계속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 이제 좀 전체적인 성격을 좀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확대된 어떤 방향에 맞는 주제를 좀 더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명과 소통이라고 하면 그 주제 자체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을 일반의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고요. 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심지어는 우주 만물을 다 귀하게 받드는 그 처처불상의 태도하고 가깝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또는 극단적인 생각과 감정들,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온 생애를 통해서 그 교전에 남겨주신 그 병행, 병진, 겸전, 쌍전, 일려 뭐 이런 그 비결들이 바로 이 소통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소유무로 이걸 비유를 좀 해보자면 생명이라는 거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라면 소통이라는 거는 그것의 어떤 개별적인 관점을 더 비중을 두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많은 일상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첨단 영상 워크샵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첨단 영상 워크샵, 이 젊은 창작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창작 워크샵으로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 창작 워크샵을 기획하신 자세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첨단 영상 워크샵의 내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의 단편이지만 미래에는 아마 창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삶이라는 게 창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창작을 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옷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사입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옷을 구독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지처럼 옷을 구독하는 거죠. 그래서 구독을 하면 이제 나한테 맞는 맞춤형 옷들이 이렇게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내 옷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나를 발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나한테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제 첨단 영상 워크샵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비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물질 선용으로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신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메인 화두를 아주 소박하게 좀 실현해가는 첫걸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영상 워크샵에서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진들하고 같이 첨단 공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 공간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현실 공간에도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가상 공간에서 전체 온라인으로 창작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상 공간에 내가 뭔가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내일까지 접수고요. 우리 아나운서분도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11일부터 주말 4일 동안에 그 기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씩 4일 동안 오후 2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한번 뭔가 가상 공간에 진입해보는 시도를 할 거고요. 이제 그 뒤 한 6일 동안에 각자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들면서 퀄리티를 높이면서 이제 지도교수진이 이제 멘토링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영화제 중간에 또 이제 온오프라인 그 강의도 병행이 되고 마지막 날에 그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을 시상도 하면서 시연도 또 할 겁니다. 전체 무료로 진행되고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오실 수 있고요. 소태산 영화제 이 뒤에 있는 지금 그 QR코드로 들어오셔도 되고 원불교 홈페이지에 있는 그 링크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저도 QR코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굉장히 열려 있어서 꼭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자, 영화제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영화제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영화제에는 많은 고민을 담고 프로그램으로 좀 실천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아직은 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특히 이제 그 메인 관객 우리 그 손님들에 대한 저희의 소박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동안 3회 동안에 저희 소태산 영화제를 주로 찾아주신 그 관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 참여 방식을 그 공간에서 개선해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직접 그 오프라인 공간으로 모시는 어떤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 오전 오후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고 오전에 한 세션, 오후에 두 세션, 저녁에 한 세션, 하루에 네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오전에는 주로 이제 원불교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오후에는 일반, 저녁도 이제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도 좀 모실 수 있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아예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뉴스레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적으로는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원불교 콘텐츠 아카이빙 전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영화제 기간 중에 원불교 콘텐츠를 선보이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어떤 콘텐츠들이 전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첨단 영상 워크숍하고 이 원불교 콘텐츠 아카이빙 전시와 세미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화두가 가장 그 저변에 있고요. 콘텐츠를 이용한 마음 공부, 또 콘텐츠를 활용한 교화, 이게 이제 저변에 있고 그것의 이제 과거와 현재 버전의 아카이빙이 바로 이 콘텐츠 아카이빙 파트고 그거의 미래 버전이 이제 첨단 영상 워크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교단 내에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 콘텐츠에 관련해서 창작하고 또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은 어쩌면 거의 전 기관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집 관리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팀장을 모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아카이빙을 하고 앞으로 미래 이런 플랫폼과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를 어떻게 이제 또 아카이빙 해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요. 그 사실 영화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결국 네. 아카이빙은 활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이라는 측면에 맞춘 아카이빙은 영화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실 다뤄야 된다는 생각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사회부가 지금 그 서울의 소태산 기념관에 소태산 갤러리라는 또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전시와 체험의 중심이 됐고 여기는 이제 상영이 중심인데 영화제는 그래서 이 영화제와 갤러리가 서로 이제 연계해서 지금 이 전시와 아카이빙 또 첨단 영상 워크샵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원불교 기록관리실, 원음방송, 그다음에 청소년국. 청소년국은 주로 이제 창작도 하지만 주로 활용하는 쪽에서 이제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원불교 콘텐츠 랩 이 네 개 단위가 일단 그동안 아카이빙 해온 자료들을 선보이고요. 그 여섯 개 트러스에다가 이제 그걸 대형 출력물로 행사장 주변에 이렇게 전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화제가 시작되는 12월 18일 금요일 날 10시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자료원 그 팀장님을 모시고 이 네 개 기관이 같이 원불교 아카이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부인들이 오시면 이 아카이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한 번 더 강조시켜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감독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관객들이 오시면 이 원불교에 대해서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목적을 같이 고려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채식 라이터를 제작하신 대표님과 인터뷰를 잠시 나눴던 적이 있는데 아마 좋은 말씀, 아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익산 최고의 영화제라고 불리는 우리 소태산 영화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4회 소태산 영화제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선 저희가 이제 방역 책임자가 원광대학교에 있고 총장님이 특히 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시고 찾아주시는 게 가장 저희한테 또 직접 오셔서 보는 게 우선 그 영화제의 공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영화들과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흘 동안 4세션이니까 16개 세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5개를 제외하고 11개 세션이 온라인이 병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특히 이제 네이버 TV에서 아마 병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것도 다시 공지가 좀될 겁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셔도 좋고요. 특히 내일 모레 시작하는 첨단 영상 워크숍이 이제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면 또그 거기에는 교육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창작도 할수 있고 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오시면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아직 좀 자리가 있고 또 교육도 받고 창작도 할수 있지만 교육만 받고 종료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니까 부담 없이 그렇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태산 영화제 총괄 기획단 원불교 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진산 이도하 교무에게 소태산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영화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 홀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요. 종교의 울타리 없이 다양한 사상과 사고를 만날 수 있는 소태산 영화제를 통해 잠시 쉬어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영화제에서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잘 쓰라는 한 말씀으로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 잘하여 마음을 여유 있게 쓰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여유 있게 써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일상에서 겪을 불편이 크지만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연말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화 현장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